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2020년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NCT에게도 또 시즌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재밌는 또 인상 깊은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또 시즌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1회 Mark Awards, 마크 어워즈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Alright, welcome to the Mark Awards. I don't know how this started, but I'm feeling good about this. You know, I could talk about our members more, like in ways that you may not have known. So I'm looking forward to this show. Thank you for coming in. Mark Awards, let's get it. Okay. 저 마크가 22명의 멤버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 22명의 NCT 멤버들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친구와 이 멤버를 생각했을 때 지어낸 상이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멤버들을 향한 저의 진심을 담아봤는데 우리 멤버들이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네요. 하하하. 오케이. 이제부터 마크 어워즈 시작합니다. Let's go! Alright, number one. We got Mr. Moon 태일. 네, 태일 형. 상은 바로 나비 상입니다. 정말 세상에 정말 아름답고 예쁜 그리고 색깔도 다양한 나비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희에게는 태일 형이 가장 아름다운 나비이지 않나 싶습니다. 숙소에서만 볼 수 있는 태일 형의 운동 자세가 굉장히 나비 같아서 사실 혜찬이가 그걸 보고 Tails Butterfly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나비상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태일 형한테 전화해 볼게요. Ready? Come on. More? Hey yo, hey yo, 형. 형, 내가 마크 어워즈를 개최를 했어. 마크 어워즈? 마크 어워즈. 내가 테일 형한테 나비상을 줬어. 그 Tails Butterfly의 영감을 받아서. 오케이. 그 소감 진짜 간략하게 하나 부탁할게. 우선 이렇게 마크 어워즈에서 상을 수상한 것 자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죠. 우선 그 버터플라이를 더 이제 상징성과 의미를 더 높게 버터플라이의 경매를 쌓을 수 있도록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일 씨.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Alright, number two. We got Gianni. 네. 이번 상은 또 되게 특별한 상인데, 바로 시즈니들을 쇼킹하게 만든 상. 2020년에는 잔이 형의 많은 파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었는데요. 네, 여기에 보이시는 그 노란색 머리, 긴 머리도 있고, 여기 또 보이는 핫바디. 많이 보이는 활동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한 그런 변화 그리고 그런 외모 그렇지만 완벽하게 소화낸 잔영을 보면 저도 사실 되게 힘이 났거든요. 그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To the world, 여기는 시리. 안녕하세요, 잔입니다. 시즈니들을 가장 놀라게 한 상을 준 마크 씨에게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0년을 열심히 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머리도 붙였습니다. 올해 2021년도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다 올해에도 좋은 상을 받기 위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크 감사합니다. 전형 앞으로도 많은 도전적인 모습 기대할게. Number three, we got Mr. Lee Tae-young. 태용 형에게는 크리에이티브 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본인만의 방법으로 굉장히 다양한 컨셉을 본인만의 방법으로 컬러풀하게 표현한 게 되게 옆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런 다양한 시도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보여서 이 상을 드려봤습니다. 태용 형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오, 형. 마크예요. 알어. 형, 그 뭐지? 지금 마크 어워즈라고 하나 개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멤버들에게 제가 생각한 뭔가 올해 활동을 보면서 상을 약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에게 내가 크리에이티브 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한번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우선은 마크 어워드? 마크 어워드, 네. 마크 어워드에 이렇게 일단 크리에이티브 상을 받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Yes. 앞으로도 NCT에 많은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또 힘써서 열심히 좋은 무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오케이, 형. 고생해. 얍. 오케이. 알라이트, 넘버 4. 아, 네. 유타. 유타 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인기가요 비하인드에서 이미 나온 베스트 라인, 올해의 베스트 라인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From Home의 'Cause I Got a Place' 이 부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Love 상을 들어봤습니다. 아, 사실 형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면이 가득한데요. 10층에 이제 유타 형이랑 같이 살면 다 알 텐데 너무 행동 하나하나가 장난치고 싶게 만들고 유타 형을 찾아가게 되는 약간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타 형을 생각하면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러브 상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상을 두 개나 받았어요. 첫 번째는 베스트 라인 상, 그리고 또 하나는 러브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받고 싶은 두 가지였거든요. 일단 라인 상은 진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꿈꿔왔던 라인 상이거든요. 특히 제가 라인상을 받을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퍼포트 진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라인을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러브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받을 줄 알았어요. 그거는 받을 줄 알았고요. 왜냐면 너무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카메라 앞에서는 제가 막 그래도 사랑하고 막 그럴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카메라 없을 때는 마크가 장난이에요. 또 마크가 또 나를 엄청 사랑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마크가 또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플러스 정우도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더 시즈니한테 더 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NCT 릴지 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let's go! 쿤형! 쿤형에게는 프로듀싱 상을 들어봤습니다. 아, 쿤형의 많은 작업물들 그리고 프로듀싱한 그런 프로덕트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쿤형의 프로듀싱을 많이 기대해보고 활약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쿤형, let's go! 네? 프로듀싱 상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 프로듀싱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작년에는 진짜 작곡 많이 했어요. 네, 여러분도 많이 많이 기대하고 앞으로 더 좋은 곡들 많이 쓰고 또 좋은 가수, 좋은 작곡가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은 도영 형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상은 또 솔선수범 상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정말 특히나 23명의 멤버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멤버들 가운데서 먼저 본인이 나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항상 우리를 위해 또 MC도 많이 해주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MC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또 이 솔선수범 상을 들어봅니다.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도영이 형이 뭔가 좋아할 것 같아. What up? 오, 요 형. 그래서 제가 형한테 솔선수범 상을 줬어요. 그 솔선수범 상 설명해줘요? 해줘.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자면 나 23명 가운데서 형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내가 많이 본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줘봤어요. 막 MC도 하고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형 소감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간략하게. 왜? 지금 찍고 있어. 길게 하고 싶은데? 길게 하고 싶어? 길게 하고 싶어. 좋아. 리얼로 하면 되는 거야, 수상소감? 형 스타일대로, let's go! 네, 그러니까
이 제대로 가볼게. 오케이. 네, 우선 이수만 쌤을 비롯한 모든 직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주최자이신 마크 어즈 주최자이신 마크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선 이렇게 좋은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로 키워준 우리 부모님과 NCT 안에서 저를 많이 믿고 열심히 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 형 울지 마요, 형. 안 돼, 안 돼.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한 건 아무래도 우리 CJ들에게 정말 고맙고, 모두 CJ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뒤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오늘 마크 어워즈 덕분에 우리 CJ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That's right. 정말 감사드리고, 한 해 정말 2020년 고생했고 2021년도 다들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습니다, 형. Thank you very much. Yes, thank all right. you so all right, much. Have a good day. Yeah, have a good day. 역시 오케이. 다음은 태영. 우리 태영은 사실 또 유태양과 똑같이 SBS 인기가 비하인드에서 노출상을 한번 드려봤는데 그거 말고 또 제가 생각해봤을 때 열일상 만들어봤습니다. 열일상을 드려봅니다. 사실 Work It, 90s Love, Resonance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하면서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되게 즐겁게 했던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그 점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르비신이 됐어요, 저도. 그래서 태양에게 이 열일상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태양입니다. 이렇게 MA, Mark Award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요. 2020년, 지난년에 열일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더 바랄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파이팅 넘치게 힘들지 않게 건강 잘 챙기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게 제가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막도 감사해요. 2022년도 같이 열일상 받자. 감사합니다. 다음 let's go. 민민 형. 민민 형은 바로 리더 상을 사실 90s Love 활동 중에 리더로서 멤버들을 정말 잘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0s Love 할 때 위민 형이 리더가 아니었으면 활동을 못했을 거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할 때 특히나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 둘, 셋을 외쳐서 더 모두가 힘든 새벽이어도 웃으면서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민 형. 예. 네, 안녕하세요. 위민입니다. 네, 이번에 마크 어워즈에서 리더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멤버들이랑 같이 재밌는 활동하면서 경험도 많이 받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로 정우. 정우에게는 어디든 상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월킷의 Hey, 어디든 갈 수 있어 그 라인이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우와 되게 꽂힌다, 뭔가 되게 좋다 라고 제가 피드백을 한 적이 있어요. 아예 노래가 나오기도 전에. 뭔가 앞으로 정우의 되게 좋은 목소리 그리고 좋은 라인들로 시즈니에게 많은 모습과 많은 멋진 노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상 for you. 정우에게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 그 뭐지? 나 지금 스피커폰이거든? 그리고 지금 카메라 앞에 있거든 사실? 그래서 사실 그 뭐지? 내가 마크 어워즈라는 그 시상식을 개최했어. 마크 어워즈? 근데 그 23명 다 상을 주는 게 있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상을 줬냐면 그 어디든 상이라고 그 헤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 라인 너무 좋아서 내가 어디든 상 줬거든? 나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감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무슨 상인데? 그게 어디든 상이 좋은 거야? 그니까 헤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거에서 어디든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좋아서 이걸로 상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냥 뭔가 앞으로 너의 그런 목소리를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약간 그런 마음에. 야. 그냥 진짜 간략하게.
일단은 어디든 상을 이렇게 받게 돼서 헤이 어디든 갈 수 있어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 앞으로도 더 청량청량한 목소리 많이 들려드릴 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드림이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 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이따 연락할게. 끝난 거야? 어 끝났어 끝났어 이거 쯤에 다 해야 돼. 어 오케이 빠이. 아 빠이. 다음은 루카스입니다. 루카스에게는 바로 열정상 들어갔습니다. 사실 아 루카스 늘 팀원들에게 아 되게 파이팅하게 해주는 어 루카스라고 항상 생각하고 아마 모든 멤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 되게 그런 모습에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 루카스가 오히려 이제 반도로 힘이 빠질 때 우리가 힘을 주겠다는 어 약속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상을 아 루카스 한번 전해볼게요. 루카스.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아 잠깐만. 아 그. 안녕하세요. 저는 NCT 루카스입니다. 네, 우선 이상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마클리. 어, 솔직히 우리 평창에 우리 힘들 때도 있잖아요. 왜냐면 촬영 너무 오래 하면 좀 체력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네 에너지로 여러분한테. 파이팅 합시다 이렇게 네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할게요 파이팅 바이바이 오케이 핸드리 핸드리에게 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핸드리에게는 매력상을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레지던스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예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는데 뜻밖의 숨겨진 매력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사람들에게 되게 웃음을 주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되게 뭔가 저도 웃음이 나고 핸디를 보면서 뭔가 약간 계속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매력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핸디입니다. 마크 어워즈에서 매력상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이 좋은 상을 받아서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앞으로도 잘 보겠습니다. 샤오진에게는 킬포 상이라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메이크업에서 Never Stop 이 부분에서 뭔가 되게 그 노래 킬링 파트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되게 뭔가 음색도 굉장히 어울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앞으로 샤오진의 좋은 음색 갖고 다양한 노래와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보며 킬포 상을 들어봤습니다. 기릿! 감사합니다. 잠시만. 아 진짜 감사합니다 마클리. 그 이거 뭐지 기본사 주셔서 진짜 저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Never stop breaking now. 감사합니다. 런쥔이 우리 런쥔이에게는 아 정확하게 해시태그 런쥔이 언더스코어 귀여웠어 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프롬홈 활동을 하면서 해찬이의 해시태그를 이어 많은 멤버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시즈니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을 줬던 것 같아서 사실 그 모습에 저 너무 뭔가 대견했어요. 대견하고 뭔가 이것뿐만 아니라 런쥔이 자체로도 되게 귀여움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도 런쥔을 보면서 항상 귀여워하는데 그걸 토대로 뭔가 런쥔아 귀여웠어 상을 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이런 상을 받아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귀엽다고 생각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마크 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자신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상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상을 받을 만큼 사람들을 재밌게 만들고 웃음을 주고 또 런쥔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노리에게는 샤우팅 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이건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레조넌스 우리 23명의 곡에 Put your hands to the sky when we resonate 그 전에 막 raise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raise shouting 하는 부분에서 사실 제노가 하드캐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만이 아니라 또 90s 러브에서 Don't they say 진짜 이 부분에서도 되게 멋진 샤우팅을 보여준 것 같아서 뭔가 제노의 아주 멋진 무기이지 않나 싶어서 네 했습니다. 사실 제노가 그 비앱에서 그 와플 만드는 비앱에서 목소리가 되게 낮게 나왔고 뭔가 목소리가 좀 간 목소리로 나왔을 때가 사실 그때였어요. 그 샤우팅 녹음을 하다가 굉장히 멋지게 또 곡에 담으려다 보니 목에 물이라 간 건데 사실 그 모습에 사실 너무 좀 멋있었어요. That's right. 네, 제가 마크 씨한테 샤우팅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 레조넌스 녹음을 하면서 샤우팅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목도 많이 나가고 했었는데 그 공을 알아준 마크한테 참 감사하지만 내년에는 목을 좀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은 Let's go! 해찬! 해찬이에게는 브릿지 상을 한번 챙겨봤는데요. 사실 정말 저희의 많은 곡, 많은 좋은 곡에 또 브릿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브릿지에서 또 굉장한 많은 활약을 보였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음색을 돋보이기 잘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브릿지 담당이 돼버린 것 같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지게 잘해온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해찬 씨. 아, 제가 그 마크 어워즈라고 시상식을 개최한 게 있거든요. 네. 그거에 감사해요. 네, 네. 브릿지상 소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브릿지상이 무슨 상이죠? 그 머리에 브릿지요. 아, 머리에 브릿지 했던 거. 네. 네. 우선 이 상을 주신 마크 어워즈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That's right. 이성 선생님을 비롯한 SM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브릿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따라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이맘때쯤이면 우리 시즈니가 추위에 떨지 않을까 뭐 혹은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나의 따뜻함이 너무 느끼고 싶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날씨입니다. 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시즈니에게 더 좋은 모습 무대 보여드리기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저만 주시는 거 아니면 23명 다 주시는 건가요? 아, 브릿지 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은 총 몇 개예요? 상은 총 23개예요. 아, 진짜요? 다음에는 좀 더 특별하고 더 의미 깊은 상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재민. 네, 우리 시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재민 바로 갈게요. 재민에게는 정말 흑백 상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메이크업 이시 때는 또 흰 머리 그리고 이번에 월킷은 흑발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또 데뷔 이후로 처음으로 검정색 머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모습에 뭔가 되게 멋진 변화이지 않았나 싶고 올해 2020년 한 해 동안 굉장히 흑백의 강한 매력과 색깔을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나 잘한 것 같고 시즈니들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 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흑백 상을 받은 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마크 형이 저에게 흑백 상을 줬다 했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상은 바둑돌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흑과 백의 조화로움을 잘 보여줬다고 해서 이 상을 받게 되었는데 일단 우리 시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뭐 마크 형 마음에도 뭐 들었다니까 뭐 저는 좋습니다. 이 상을 받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다시 한번 또 이 마크 어워즈에서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에게는 상상 그 이상 상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 네, 양양이랑 사실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양양이의 뭔가 그 젊은 패기가 엄청나게 느껴졌고 그만큼 또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정말 말 그 자체 상상 그 이상으로
멋있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이번에 마크 어워즈 때 상상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기분 너무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의 상상 더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쇼타로, let's go! 쇼타로, 아, 정말 이 상은요, 겉촉속바상입니다. 겉에는 사실 굉장히 순수한 이미지지만 속에는 되게 강하고 단단한 멋짐이 느껴지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앞으로 쇼타로를 점점 알면 갈수록 더 멋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쇼타로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타로. 하이. 이거 마크야. 아, 안녕하세요. 이거 내 번호야. 아, 네네네. 쏘리 요. 아, 미안해. 근데 그 지금 뭐냐면 촬영 중이에요. 네네네. 그 제가 쇼타로에게, 네. 모든 멤버에게 상을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 그래서 쇼타로에게도 한번 만들었는데. 어떤 상이에요? 어떤 상이냐면 뭔가 겉에는, 네. 되게 뭔가 순수하지만, 네네네. 뭔가 속에는, 네. 되게 뭔가 멋지고 강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상을 줬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소감 아무거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아, 소감이요? 예. Yeah. 네. 아, 너무 영광이고. 아니야. 순수하게 보여요? 아, 뭔가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겉에 되게 뭔가 그래도 맨날 웃고 좀 약간 되게 착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기뻤습니다. 아, 그래? 다행이다. 저 앞으로도 멋진 모습 좋아. 맞아요. 쇼타로, 쇼타로 근데 충분히 지금도 너무 멋있는데 앞으로, 네.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쇼타로. Thank you.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Good day.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Okay. 다음 상은 철러입니다. 아, 네, 철러는 정말 대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상. 네, 대갈 상이라고, 네, 만들어봤는데요. 너무나 이쁜 우리 대갈, 우리에게 보여줘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그리고 뭔가 앞으로도 대갈이와 많은 행복한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대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즈니 여러분들이 또 대갈 친구를 굉장히 예쁘게 봐준 것 같아서 여러 큰 의미로 앞으로 예쁜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철러에게 대상. 네, 제가 대상을 받는다니,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제일 감사해야 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대갈이지 않을까요? 대갈 때문에 제가 이상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대갈한테 밥도 잘 줄 겁니다. 밥도 잘 줄 거고, 그리고 이뻐해 주고, 네, 열심히 잘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크 어워즈 화이팅! 오케이, 성찬! 성찬이에게는 She 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90s Love 챌린지 중 Make It V 챌린지가 있었는데요. 자, 찍어, She 이 부분을 너무 멋있게 소화한 거와 이거를 뭔가 되게 킬포로 만든 활동 때문에 뭔가 치즈상이 생각났고, 성찬이의 뭔가 멋짐이 많이 잘 담겨진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치즈를 아예 담당했으면 좋겠어. 치즈는 이제 성찬이 거. That's right. 네, 제가 마크 어워즈에서 치즈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치즈를 만들어 나가볼 테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 또 마크 형 치즈상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저희 막내가 남았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지성! 보석상을 드려봤습니다. 네, 보석.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번 무대에서 많이 못 본 게 너무 아쉽지만, 사실 못 봤다 해서 지성 씨의 빛이 안 느껴졌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는 이제 정말 단단한 보석처럼 아프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항상 빛날 수 있는 지성이가 됐으면 좋겠다. 요. 네, 우선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상 측에서 별로 크지 않은 상 받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번에는 보석상이 아니라 진짜 보석을 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현! 재현이 형에게는 올해 배우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사실 아직 본격적으로 그 드라마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옆에서 항상 봤을 때 NCT 활동과 또 정 액터의 활동을 번갈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되게 잠도 잘 못 자고 되게 고생했던 것 같은데, 하나도 내색을 안 하고 항상 두 가지의 활동을 너무 열심히 멋지게 잘 한 것 같아서 이상을 꼭 주고 싶고, 이제 배우상이다 보니 사실 진짜 NCT 재현도 되게 좋지만 정말 액터 재현으로서도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응원하고 싶고, CCD 분들도 되게 기대하는 것 같아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That's right. 한번 전화해 볼게요. 어서. 요 형. 뭔가 뭐라지? 되게 신기하게도 마크 어워즈라는 시상식을 개최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23명의 멤버들에게 상을 하나 다 주거든. 그래서 형에게는 올해 배우상을 줬어. 정말 그 생애 단 한 번뿐인 그런 마크 어워즈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일단 이 영광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시즈니와 함께 영광을 나누고 싶고요. 또 제가 올해 이렇게 또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도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자신감 있게 뭐든 열심히 집중해서 한다면 다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 멋있다 형. 올해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을 준 마크 아닙니다. 그 어워즈 주최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형. Thank you. 진짜 Thank you. 오케이. 고생했어요 형. 네. 이렇게 해서 정말 23명의 시상을 다 마쳤는데요. 물론 그 인기가요 비하인드에서 되게 우연히 시작하게 된 것 같긴 하지만, 너무 멤버들의 각자의 개성을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23명의 각자의 활약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시즌이 꼭 행복하시고 제 NCT도 꼭 행복하게, 같이 행복하게 Let's do it! 마크 어워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뜻깊은 마크 어워즈에 제가 특별한 시상을 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을 마크 형이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시상을. 근데 또 우리 마크 형이 안 받으면 섭섭하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마크 형 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리액션 상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은 개그에도 리액션을 해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었죠. 자,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꽃다발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직접 전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네요. 자,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마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냥 서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오늘 제가 이제 마크 어워즈에 시상을 특별히 하러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마크 형을 위해서 이제 제가 또 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또 이렇게 전화로 받으면 아쉽잖아요. 아, 근데 무슨 상이에요? 아, 일단 나오세요. 아, 그래. 네. 아, 내가 끝났단 말이야. 네. 아, 통화를 왜? 아, 다시 전화 걸어. 네, 연결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형에게는 우리 나 너한테 했는데. 오케이.
네, 마크 형에게는 특별히 리액션 준비했습니다. 아, 이 트로피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해주세요. 네, 사실 리액션상이라기보다 정말 저는 웃겨서 웃었던 건데, 사실 우리 멤버들이 정말 저에게 큰 웃음을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멤버들이 진짜 제일 웃기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도 많이 웃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약 3시간 기다린 저에게 뭐 특별한 선물 네. 없을까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을 주신 네, 마크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eace! Peace!